지금 크로마키 안 쓰고 있거든요. 크로마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리들 들리시나요? 소음이 안 들어올 텐데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는 AR 이용해서 사운드, 그러니까 배경 사운드의 잡음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제가 지금 크로마키 안 쓰고 있거든요. 크로마키 안 쓰고도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는 당연하게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만 도는데 그 중에서도 RTX 그래픽카드에서만 돕니다. 자, 지금 보시면 뒤에 크로마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없이 크로마키를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녹음도 RTX 보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 잡음 없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는 구글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당연히 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진행하고 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설치하는 과정은 건너뛸게요. 다운받고 그냥 설치하고 예예 넥스트 넥스트 그렇게만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RTX 그래픽카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RTX 그래픽카드가 아니면 이 앱이 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TX가 설치된 PC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먼저 볼까요? 효과 목록에 흐리게, 교체, 제거, 자동 프레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배경 교체가 있습니다. 배경 교체를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배경 교체보다는 주로 배경 제거를 쓰실 거예요. 배경 제거는 말 그대로 배경을 떼준 겁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리고 이 배경 제거를 가지고 킨 상태에서 이런 OBS 프로그램 같은데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OBS 프로그램에서는 이 캠 목록을 원래 있는 카메라 말고요. 원래 있는 카메라는 이거고요. 아, 이건 노트북 내장이고 이게 웹캠일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면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캠 리소스는 이 RTX 브로드캐스트에서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이 RTX 브로드캐스트라고 적힌 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경이 빠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에 카메라에 뭔가 필터를 걸어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배경 빠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면은 뒤에 잔상이 조금 뒤에 살짝 보이긴 해요. 그래서 다시 꺼볼게요. 이쪽은 완전 아무것도 없는 벽면이라서 이쪽에서는 잘 나오는데 사실 이쪽에 막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막 이 위로 손이 움직이고 그러면 살짝씩 깨지긴 해요. 이거는 사실 단순히 지금 웹캠만 사용하는 것이 이걸 뭐 뎁스캠을 쓰거나 그래서 깊이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RGB 이미지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 정도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에서 보면은 배경에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최대한 단색인 상태로 했을 때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도 막 이렇게 막 댄스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되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매번 방송하거나 뭐 강의하거나 할 때마다 크로마키를 설치했다가 막 크로마키를 다시 해제했다가 뭐 그럴 필요 없이 RTX 그래픽카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한번 봐볼게요. 이 마이크 기능은 배경 소음을 알아서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뭐 배경 소음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못 썼던 건 아닌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RTX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노이즈 제거를 실시간으로 AI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체크를 껐다 켰다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온오프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OBS 같은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세팅을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마이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쓰는 오디오고요. 그거 대신 마이크를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에서는 마이크 소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OBS, XSplit 아니면 뭐 줌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입력 오디오 설정을 반드시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로 설정을 해주셔야만 이 배경 잡음 제거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제 기억으로는 20에서 3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는 마이크거든요. 나름 굉장히 민감한 마이크고요. 그래서 ASMR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변 소음에 되게 민감해요. 소음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얘가 지향성이라서 멀린 소리도 다 잡아내기 때문에 되게 주변 소음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소음이 안 들어올 텐데 브로드캐스트를 꺼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차량 소리들을 들리시나요? 우리 집이 고속도로 옆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소리가 괜찮아집니다. 소음이 많이 차단되긴 하는데, 왜 가끔 그런 차 있잖아요. 머플러를 일부러 빼가지고 차량에서 왕 나게 하는 차들. 가끔 녹음하다가 그런 차가 한번 지나가면 에이씨 하면서 다시 녹음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창이 좋아도 그런 소리까지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의 AI의 힘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주변 소음을 다 깨끗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문을 열게요. 지금 배경소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의 노이즈 제거 효과를 다시 켰습니다. 되게 조용하죠? 주변 소음이 안 들어옵니다. 다시 꺼볼게요. 지금 끈 상태입니다. 다시 켜볼게요. 다시 켰습니다. 지금 소리가 되게 깔끔하게 들어오죠. 배경 잡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헤어드라이를 켜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방송 보니까 이 헤어드라이를 켰는데 야, 이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잘 돼요. 완전 신기해.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제거 껐고요. 헤어드라이를 켜볼게요. 지금 시끄럽게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이즈 제거를 켜볼게요. 지금 노이즈 제거를 켰고요. 지금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헤어드라이기를 켜고 있어요. 다시 노이즈 제거를 꺼볼게요. 네, 이렇게 노이즈 제거를 끄면은 이 드라이어 소리가 계속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녹음이 되고 있을 거예요. 노이즈 제거를 켜볼게요. 네, 노이즈 제거를 켜면은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스위치 보여주는 게 낫겠구나. 지금 꺾고 켰습니다. 꺾고 켰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음질이 순간적으로 변하긴 할 거예요. 여기서 이 헤어드라이기의 소리를 제거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의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헤어드라이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좋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확실히 AI가 짱인 것 같아요. 미래는 AI로 인해서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이 RTX 그래픽카드가 살짝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도 많이 싸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제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게 될 거고 이 AI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누구나 크로마키 필요 없이 그리고 방음실도 필요 없이 이런 방송이나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 기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RTX 그래픽카드가 없으면은 지금 당장 가서 지르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기능 꼭 사용을 해보세요. 신세경입니다. 강추! 강추!